첫 번째로 가볼 곳은 제주 동백 포레스트입니다. 동백 포레스트는 지금 방문하시면 정말 환상적인 동백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제가 도착했을 때 정말 만개를 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이 밑에 깔려진 빨간 동백 카펫과 또 활짝 핀 동백들이 어우러져서 마치 동화 속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. 아쉽게도 눈이 왔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눈이 오지 않아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. 이곳을 방문하실 때 저기 보이는 건물 위로 올라가시면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요. 이 다양한 각도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서 저 건물 위로 올라가셔서 사진을 찍는 거를 저는 꼭 추천을 하고요. 그리고 건물 안에 1층에도 사진 찍기 좋은 명소가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져 있는 동백꽃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비로웠는데요. 이 겨울 사실 여행할 곳이 많진 않지만 이 제주에 빨리 동백을 보러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동백 포레스트였습니다.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동백 수목원입니다. 동백 수목원도 제가 방문했을 때 활짝 핀 동백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. 이곳의 동백들은 사이즈가 정말 너무 커서 동백 포레스트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. 그리고 주변 풍경들이 아 여기가 제주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서 좀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동백 수목원이 매력적인 이유는 이 전망대에 올라가시면 바다와 함께 동백을 찍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. 이 동백 수목원도 역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어서 오전에 일찍 방문하셔야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. 지금 충분히 만개했기 때문에 방문하시면 아름다운 동백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제주스러운 동백을 가득 느끼고 싶은 분들은 저는 동백 수목원을 적극 추천하겠습니다. 그리고 동백 수목원과 함께 그 바로 옆에 동방랑이라는 곳도 제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동방랑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여기도 역시 이 건물 위에서 찍는 사진이 굉장히 매력적인 곳인데요. 건물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이 구도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서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곳입니다. 또 이 동방랑 안에도 다양하게 동백과 어우러지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고요. 그래서 저는 동백 수목원과 동방랑이 걸어서 거의 한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두 곳을 한꺼번에 즐기면 더 좋은 제주 동백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번에는 제주 동백 포인트 중에 사람들에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바로 꼬닥꼬닥과 폴개 협동 조합입니다. 이 두 곳은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방문했을 때 방문객이 적다는 게 장점이고요. 또 입장료도 따로 없기 때문에 입장료 없이 즐기는 게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. 두 곳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 밑에 동백 카펫가 너무 아름답게 깔려 있어서 그 부분을 빨갛게 즐길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사실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이 두 곳이 같은 곳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. 하지만 또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폴개 협동 조합 쪽이 훨씬 더 빨갛게 깔려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런데 이 폴개 협동조합은 걸어 다니기에 굉장히 비좁아서 그 부분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두 곳 모두 오롯이 동백을 즐기기에 너무나도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나는 사람 많은 것보다는 조금은 오롯이 동백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꼬닥꼬닥과 폴개 협동조합에 방문하시면 조용하게 아름다운 동백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
이 안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인생 사진을 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동백과 아름다운 인생 사진을 한번 건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한 곳에서 모든 걸 즐기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하는 휴에리인데요. 휴에리에 방문하시면 가득 핀 동백을 물론 즐기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유채꽃도 정말 넓게 피어 있어서 이 겨울에 유채꽃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인데요. 개인적으로는 나는 한 장소에서 제주에 많은 것들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휴에리를 추천합니다. 그리고 이 밖에도 많은 동백 포인트들이 제주도에 있었는데요. 카페 글렌코도 역시 밑에 깔린 동백 카페트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동백을 구경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동백을 즐길 수 있는 아주루블루라는 카페도 있고 또 한라수목원에도 동백을 가득 즐길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시림까지 제가 동백 포인트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이번에 정말 많은 동백 포인트들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. 그 중에서도 제가 도착하자마자 감탄사가 정말 쏟아졌던 건 바로 동백 수목원이었는데요. 이 바다와 함께 보이는 포인트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저는 동백 수목원을 추천해 보겠습니다. 또 풀계 협동조합은 밑에 깔려있는 동백 카페트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또 감탄사가 쏟아졌던 곳인데요. 그리고 방문객이 없어서 저는 그 부분도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제주는 눈이 내려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데 만약 한 번 더 동백 포인트를 제가 찾는다면 폴계 협동조합과 동백 수목원 이 두 곳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. 이거 참고하시고 동백 보러 제주로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이번에 처음 겨울 제주 동백을 경험하고 왔는데요. 정말 이 추운 겨울에 화려한 동백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환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눈까지 내린다고 하니 춥지만 이 환상적인 풍경을 꼭 보러 제주로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